어느 날 문득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할 일은 하루하루 쌓여만 갔으며 그렇다고 매출이 늘거나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찾은 것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할 일 목록을 하루 계획에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계획은 매일같이 날짜를 입력하고 하루 동안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계획을 꾸준히 작성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이전에는 할 일 목록에 있는 일들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 야근을 하거나 다음 날로 넘겨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루는 습관이 잦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고 오로지 할 일 목록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목록을 만들기보다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최대 5개 정도로 제한하고 적어도 3개는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면 좋습니다. 할 일은 한 개당 일하는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잡고 30분 이내 일은 몰아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 미루지 않고 하루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에서 얻은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미루지 않게 하루 계획을 세우는 5가지 단계별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할 일 목록을 작성합니다. 할 일 목록은 먼저 날짜를 입력한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아래는 12월 1일 할 일 목록입니다. 할 일 목록 작성은 간단하게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의로 상세 내용을 6하 원칙으로 풀어서 작성해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작업을 마치면 선을 그어 완성 표시를 합니다.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6하 원칙으로 작성할 때에는 일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상세하게 적어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한하기입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을 제한하고 최대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요하지 않는 일에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처리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사용하거나 중요도 낮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고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제한선을 긋고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일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의 핵심 분석을 통해 덜 중요한 일은 줄이고 중요한 일 위주로 작업을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 등으로 분석해서 찾도록 합니다. 내 작업 시간입니다.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일을 제한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시작했다면 이젠 작업 시간을 파악해 시간 배분을 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각각의 작업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해 잔업을 하거나 업무가 다음 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업 완료입니다. 작업 완료는 단순히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과정을 파악해서 미래의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작업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루지 않게 하루 계획을 세우는 5가지 단계별 프로세스는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계획을 꾸준히 세우면 얻는 3가지 장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할 일과 시간을 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도둑에게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당신의 퇴근 시간을 지켜주며 일과 라이프를 챙기는 워라밸을 구축하게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장입니다.